자, 86번 볼게요. 요 문제도 엄청 자주 나와요. 자, 적정 시운전 기간. 그러니까 어떤 처리장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쓰기 전에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미리 한번 시험적으로 운전을 하는 게 시운전이죠. 이때 보시면은 뭐에 따라서 물리화학적인 처리냐 아니면은 생물학적 처리 시설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물리화학적 처리 시설이다 그러면은요. 가동 개시일로부터 얼마나 네, 30일만 하면 됩니다. 시운전 기간 30일. 근데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하는 시설이다 그러면은요. 일단 그냥 보통일 때는 50일인데 70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운전 기간이 언제? 미생물은 온도가 낮으면 잘안 크죠. 그래서 겨울. 겨울이라고 하면은 우리 11월, 1월, 2월이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얼마까지? 11월, 12월, 1월이죠. 그죠? 그래서 11월부터 1월 31일까지. 여기 3개월 겨울 동안에는 이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미생물이 잘 늦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70일 동안 시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물리학적인 방법이니까 얼마? 30일이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87번 문제. 자, 요 문제. 수질오염 방지시설 구분 문제. 물린지, 화학인지, 생물학적 처리시설인지 구분하는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정도. 그 이번 시험에 두 문제 나왔다 그랬어요. 자, 1번. 접촉조. 그러면은 접촉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미생물이랑 접촉을 하는 거니까 생물학적 시설이고요. 살균은 소독은 화학적 처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돈사 텃밭 발효시설. 이것도 미생물 사용하게 되고, 퇴비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포기시설도 미생물 키우려고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88번. 자,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이 있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뭐냐 해설이 나와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우리 총인. 이게 총인이요. 토탈인 해서 총인은 들어가지만 총질소는 안 들어갑니다. 요거 자주 나오니까 총질소는 환경 기준에 들어가지 않더라. 이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89번 볼게요. 자, 요거는 보니까는 보존, 기록,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몇 년간 보존해야 되냐.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 요거 기록해야 되는 거, 보존 기간은 1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년간 보존하는 거, 요것도 잘 나옵니다. 일단 90번 문제 볼까요?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때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은 자, 우리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시 배출 허용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적용을 안 받는 게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두 번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시설 중 전량을 재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전량 위탁 처리할 때. 그래서 공공수역에 폐수 방류하지 않는 배출 시설. 요두 가지는 배출 허용 기준 안 내보내니까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은 고 처리장 밖으로 어떻게 배출 시설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전량을 딴데 재이용한다던가 딴 데로 위탁해서 보내도 밖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배출 허용 기준 받습니다.